Wow. Ready. What's up? What's up? What's up? How are you? Good. 여기서 이제 100% 스파링이 진행되는 케이지. 아침 9시도 안 돼서 아직 파이터들이 안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Oh my god. What's up? My brother. How are you? 안내문이구만. 지금은 토요일 11시입니다. 토요일에는 원래 100% 스파링을 진행하는 날인데 미국 아마추어 선수들 스파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카노프스키 핸디지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네. 제가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Here, going down. No, just running, coming in and help. Create that one? Okay, that one is the one I go that way. So he's trying to get up. Seudo랑 캡틴이랑 차쿠치님이랑 미팅 밥 먹으면서 미팅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저러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만 참는다. 과장님. Let's go, champ. 이제 차코치님과 패드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부친님의 헤드가 디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So if you could take from what I tell you, and let's incorporate the single. Now, start moving left and right, okay? What you're gonna open, my open is here. Striking system. That's the biggest thing. We can take it. So we can't record these play rounds right now. Okay. Okay. Do you want to worry? The single leg is not being pushed. Yeah, it's really good.
화장실. 어? 여기 원래 마사지 배도 있었는데? 화장실이 체육관에 비해 조그만 데 샤워실이 두 칸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사우나. 끝나면 원래 다 같이 사우나를 한다는. 체육관 크기에 비해 라커룸이 조금 협소합니다. 얘네가 다 옷만 갈아입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은하가 샤워를 잘 안 하고 가나? 두 칸. 문 닫아, 빨리 닫아, 빨리 닫아, 빨리 닫아. 아, 사우나가 운동 끝나고 하는데 좋네요. 운동 끝나고 여기는 애들이 다 사우나를 이렇게 합니다. 아, 너무 더워요. 챔프도 있습니다. Hello, champ. For my YouTube channel. Oh, yeah. What's up, everybody? We'll see you here. Getting ready to win a featherweight world champion with the Korean Zombie. Yeah. Korea will strike. Yeah, again. Yeah. 오늘은 저승모노와 케빈 가스텔론이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100% 스파링 하는 날입니다. 과연. 어, 100만 원 타가게 할 겁니까? 100만 원이요? 네. 한 200만 줘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파이트 레디 소개 영상을 올렸는데 뭐 미국이랑 뭐 한국 격투기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질문도 많이 하고 궁금해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미국의 다른 곳에서 뭐 다 운동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파이트레디의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규모가 엄청 큽니다.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체육관 크기 자체가 뭐 압도적으로 크고 한국에서는 그런 규모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선수층이 엄청 다양해요. 두텁고 다양하고 뭐 그 선수마다 개개인의 선수마다 커리어가 굉장히 좋고 그런 선수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수층이 두터워서 좋은 건 당연히 뭐 스파링 툴이죠. 그 선수층이 다양해서 스파링 할 때 내가 내 다음 상대에 대해서 맞춰서 훈련할 수 있게 스파링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반장님처럼 뭐 굉장히 하이클래스,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스파링 파트너를 불러서 훈련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따로 또 뭐 불러야 되는 거고 일단은 같은 팀에 스파링 툴이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뭐 선수층이 두껍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뭐 코치들의 분업이죠. 다양한 코치들이 각자 가르칠 것만 가르치는 것들이 제일 큽니다. 뭐 레슬링 코치는 레슬링만 가르치고 주짓수 코치는 주짓수만 가르치고 뭐 또 타격 코치는 타격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각자 분야에서 하나만 신경 써서 가르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데 여기는 각자의 분야에 각자 분야의 코치가 있지만 이 코치들이 다 MMA를 위한 것들을 가르쳐요. 뭐 MMA를 위한 레슬링이라든가, MMA를 위한 주짓수라든가, MMA를 위한 타격이라든가 또 그렇게 가르치다가 선수들이 시합이 잡히면 그 코치들이 하나가 돼서 이 선수 하나만을 보고 또 다 같이 협업해서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환경이어서 다른 이제 미국에서도 파이터들이 다 파이트레디 체육관에 오고 싶어 하고 있고 너무 차코치님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스케줄이 많아서 뭐 다른 선수들 뭐 다음에 와라고 모독에 막아 뭐 다른 선수들 모독에 막았다는 얘기도 뭐 들었습니다. 뭐 파이트레디에 대해서 뭐 소개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너가 한국에 파이트레디 하나 차려주면 안 돼? 좋아요. 어. 나중에 차려드리겠습니다. 너가 선수로서 잘 돼서? 고마워. 그건 무슨 코치 영상이야? 나? 나 뭐 무슨 코치? 태극기.
새끼 또 놀리네.